와, 화장실 노답이네 진짜. 얼마 전에 나 지금 한파라 가지고 얼었습니다. 얼어서 이제 물이 안 나와요, 여기가. 물 틀고. 아, 그래도 나름 여기 화장실 한두 번 정도 제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잘 했는데 바닥도 오면 지금 다 벗겨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한번 수를 쓰긴 써야 될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좀 재볼까? 자, 여기서까지가 100, 138, 150, 138에 154, 이렇게. 아, 저 페인트 칠은 지금 두번 했는데 벗겨진 거 보니까 노답이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어요. 어휴, 안녕하세요. 아, 전기 보러 오셨어요? 아, 인터넷. 아, 인터넷이요? 아, 여기 층 말고 밑에 층. 아, 밑에 층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 깜짝 놀랐네. 저번에 쓰던 이게 언제나 제소랑 뭐냐 이거? 어, 페인트. 근데 페인트가 안 얼었나? 얼었을 수도 있는데 추워가지고. 이게 약간 지금 페인트가 굳어가지고 이걸 좀 약간 좀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저 화장실에 이런 것들, 이런 흰색의 이런 것들이 방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흰색들, 네, 비듬 아닙니다. 비듬 아니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아마 다시 한번 있는 재료로까지만 칠하고 위에 뭔가를 좀 깔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좀 녹았나? 볼까? 오, 안 녹았는데? 아직 완전 녹지는 않은데 약간 누르면 치즈처럼 살짝살짝 이렇게. 계획이 뭐냐면 이 화장실에 프라이머를, 제소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바르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아요. 대충 된것 같은데 이 제소를 물이랑 원래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씨, 안 나오네. 근데 물을 좀 부어볼까? 부으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예? 예? 전화로 통화하는 건가요? 아, 전화하시는 거구나. 제소 하나 주세요. 아, 제소 네. 천암으로 오셨던 것 같은데? 저한두번 왔죠. 부디 있죠? 네, 부디 있어요. 오랜만이시네. 아, 예. 화장실에 제소 바르고 네. 그 위에 이제 제가 저번에 주신 거 유성 페인트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랐는데 다 까지는 어떡해요? 이걸 좀 많이 묻혀야지. 많이 해야 돼. 두껍게. 아, 저번에도 제소 많이 발랐는데 그건 뭐더 발라야 되나? 일단 오늘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소 범벅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그 사온 빨판, 저 문어 빨판으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 또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와, 이 집에서 페인트 칠은 더 이상 안할줄 알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옥탑방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옥탑방에서 컨텐츠를 하고 있냐. 옥탑방 안 살아도 되는데, 일부러 컨텐츠 하려고 옥탑방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멕시코에서 세계여행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왔을 때, 저한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옥탑방이 보증금이 100이고, 한남동에 또 320이었나? 325인가? 제가 멕시코에서 인터넷으로 그두 개를 보다가 보증금이 모자라가지고 여기를 부른 겁니다. 컨텐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살러 왔습니다. 살러 왔고. 그리고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아니, 월세인데 뭘 그렇게 꾸미냐? 컨텐츠 때문에 꾸미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컨텐츠 때문에 꾸미는 거는 진짜 거의 한 5%? 저는 이게 월세라도 제가 사는 동안만큼은 좀 제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사는 동안 제가 해놓은 걸로 즐겁게 살고, 갈 때, 뒷사람한테 그냥 기분 좋게 양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그분도 내가 잘 해놓은 걸로 즐겁게 살면 서로서로 좋은 거니까. 오! 이게 원래 오늘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안에 끝날지 모르겠네. 써야 되는데. 금방 마르겠지? 아, 금방 말라야 되는데. 타보. 가라! 어차피 이게 촘촘해가지고 굳이 바닥에 안 칠해도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마르는구나.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밖에 나가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좀 가든가. 비 오네. 동네 돌아다니는데 크게 할게 없어가지고 운동이나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 원래 이렇게 비 오는 날 페인트 칠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오늘 망했는데. 원래 비 오는 날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와, 치노요, 자꾸 이거. 보자. 나 마른 것 같은데? 그거 다 말랐나? 보자, 다 말랐나? 지금 한 6시간 말렸는데, 노답이고, 그냥 위에 덧방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마르지? 아, 끝났다. 오늘 절대 안 마르고, 이거는 내일? 빨라도 내일? 비 와서 모레? 전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저거 말리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이틀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제 다 거의 말랐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뜨는 부분들도 많이 말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지압이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죠? 이렇게 반대로 끝을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네. 뭐 때려야 되나?
이게 페인트 칠이 제일 괴로운 게 해놓으면은 냄새 때문에 일단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래서 이 페인트 칠만은 자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오, 문도 잘 열려. 문도 잘 열려. 근데 이 배수구를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안 되나? 되나? 배수구를 빼야 되나 이렇게? 배수구를 가리면은 머리카락이 안 빠지나? 근데 머리카락은 어차피 여기 구멍으로 빠지지 않나? 어떡하지? 일단은 지금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느낌. 그리고 얘도 살짝 걸쳐도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요 느낌. 오, 잘린다 잘린다. 오, 생각보다 자를만한데? 이상한데? 한 칸,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칸, 열 칸, 아홉 칸, 열 칸. 곡선 느낌으로다가 그냥 느낌있게 곡선을. 오케이. 망했네. 아, 안 잘리네. 칼. 아, 칼도 되는데 칼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후. 대박. 심지어 지금 요 문이랑 요 문도 똑 비슷해서 더 잘 어울려, 더 잘 어울려. 아, 완성.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 뭐 이제 이 화장실에서 이제 페인트 칠은 끝난 걸로. 앞으로 이제 펜칠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옥탑방에서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게 처음에 비하면 진짜 화장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화장실에 손 안 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